안녕하세요. 신당동 하면 떡볶이, 떡볶이 하면 마봉님 할머니 막내 아들네, 막내 아들네 막내 며느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떡볶이 택배로 받으신 분한테 떡볶이 끓이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떡볶이 택배가 도착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고객님들께 이 떡볶이 끓이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택배 온 떡볶이를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고객님들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택배가 오면은 떡부터 이렇게 넣고요. 떡 넣고, 그 다음에 라면 넣고, 오뎅 쫄면, 오뎅하고 쫄면요. 야채요. 만두요.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거 소스요. 소스. 본인 취향에 맞게 이거는 끓이면서 본인 취향에 맞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고추장 여유가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육수, 이거 요리수가 이거 중요하거든요. 요리수도 중요하니까 이거를 여기다 다 넣고 이렇게 해서 끓이시면 됩니다. 부족하면 물 좀 더 넣으면 되고요. 네네. 여기에 부족하면은 물을 조금 더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취향에 맞게 조금 달게 드시면은 설탕을 조금 더 넣고요. 또 맵게 드시는 분은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여기에서 이제 또 집에서 다른 야채가 있고 파, 양파 있으면은 더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고 끓이시면 됩니다. 끓이는 육수에서 물이 적으면은요, 여기에서 물을 한 컵 정도만 더 넣으시면 됩니다. 한 컵 정도 넣고 취향에 맞게 넣어서 끓이시면 됩니다. 지금 끓이는 과정이니까요, 지금 이렇게 끓여서 자기 취향에 맞게 소스가 적으면은 소스를 더 넣고 육수가 적으면 육수를 더 넣으시고 물을 더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끓이시면서 한 5분 정도 끓이면서 드시면 돼요.